네, 안녕하세요. 왁설입니다. 오늘은 여기 도봉구 창동에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점심 때 충무로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녁에는 쌍문동에서 친구 집들이가 있고,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떠서 친구 집 근처에 뭐 맛집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. 보니까 요게 창동 근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부터 창동 하면은 요 할머니 토스트 너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창동 골목시장 앞에 나왔습니다. 제가 생활 반경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도봉구 쪽은 잘 올 일이 없는데, 아까 쌍문역에서 내려왔고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맛집 내공이 느껴지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. 정말 기회가 되면은 이쪽 부근도 자주 오고 싶네요. 와, 앞에 토스트집 앞에 도착했는데 다른 곳들은 지금 시간이 이래서 웨이팅이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. 저 주문에 할머니 토스트랑요, 햄치즈 토스트 주시겠어요? 네. 네. 이게 예전에 노상에서 했을 때랑 여기 시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랑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봤는데 이게 변함이 없어요. 크기가 자체가. 2,500원에 이 정도는 진짜 엄청납니다. 토스트, 길거리 토스트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게 명성이 진짜 많네요. 이게 2,500원. 엄청나죠. 제가 평소 같으면은 메뉴가 4개거든요? 4개에다 시켜서 다 먹어볼 것 같은데, 우선은 지금 결혼식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왔고, 그리고 양이 진짜 엄청나요. 참 영광이다. 창동 할머니 토스트. 자, 언제 먹어볼까 했는데 드디어 와서 먹습니다. 이게 일반 할머니 토스트고, 이게 햄치즈 토스트인데, 와, 이게 진짜 길거리 토스트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큰 데는 처음이다. 이 가격에. 뭐야 이게? 이 두께 보세요 이거. 속재료가 겉을 감싸는 빵을 뛰어넘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와, 입안이 풍족합니다. 진짜 뭐 엄청나게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. 그냥 저희가 먹는 길거리 토스트의 맛인데 더 풍부하고 양이 넉넉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. 근데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, 제가 오늘 촬영을 오기 전에 영상들을 예전부터 많이 봤어요. 창동 할머니 토스트 노점 영상부터 뭐 KBS 생활의 발견 이런 것도 봤는데, 할머니께서 이제 좀 넉넉하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. 좀 배부르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이들을 배불리고 싶은 마음, 그 마음이 들어간 거에서 할머니의 세월이 있는 토스트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진짜 감사한 토스트네요. 저는 햄치즈 3개에요. 할머니 토스트 3개.
속재료가 뛰어넘는 길거리 토스트. 이거는 약간 수제 햄버거 집 가면은 높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아까 그 만드실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조금 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안에 그 계란이랑 그 양배추, 부추, 당근? 당근 맞네. 당근. 양배추, 당근. 이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비주얼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진 않네요. 그래도 만약에 좀 단 거 단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줄여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대단한 게 저기 며느리 분께서 이제 할머니의 그 세월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거잖아요. 근데 보니까 저 며느리님께서 저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기 전부터 계속 같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명맥을 계속 그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진짜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되게 친절하시고 성격이 너무 나이스합니다. 계속 이 긴 역사를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먹다 보면 입에 이렇게 묻거든요. 그 연인끼리 오면은 카푸치노 키스 말고 토스트 키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사람들 진짜 많다. 이렇게 비 오는 날 토요일이거든요. 엄청 많이 오는 거죠. 할머니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 토스트 가게를 하면서 남들에게 그 베풀었던 마음이 지금 토스트 가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에게 더 맛있는 따뜻한 토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친구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도봉구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고 감사한 토스트 먹고 갑니다. 와, 바깥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. 안녕.